자, 이 문제는 우리가 뭐다 정리됐잖아. 43번, 44번, 45번에 뜰 거고, 43번에 ABC 배열이 뜰 거고, 44번에 지칭이 뜰 거고, 45번에 일치가 뜰 거고. 우리는 어떻게 한다? 이걸 이용해서 스토리를 하나 만들고 시작한다. 이게 핵심이야. 자, 봐봐.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뭘로 가는 거야? 세 번째 문제에 있는 요걸 먼저 보는 거지. 자, 요걸로 스토리 만들어봐. 스토리는 뭘로 만드는 게 좋아, 주로? 등장인물하고 뭐 장소, 이런 것들로 만드는 게 좋겠지. 그럼 여기서는 주인공이 KT니까, KT를 만든 다음에, 그저 크리스마스 전에 할머니와 함께 무슨 할머니 얘기가 나오겠네, 할머니. 할머니하고 장난감 가게 간 얘기 나올 거고,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연못. 무슨 아이가 나오는데 얘는 연못에 빠져 있고, 그 다음에 무슨 소년이 나오는데 소년에게 이 소년과의 관계에서 얘가 얘한테 무슨 소년에게 사과를 했네. 얘가 얘한테. 그 다음에 선물, 할머니가 얘한테 관계해서 무슨 선물이 있는데 이걸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엄마 등장하고, 요렇게 한번 가볍게만 써봐도 이미 내용이 끝난 게임이 돼버린다니까? 자,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? 이 상태를 만들어낸 다음에 43번부터 푸는 거지. 갖고 43번을 풀면서 얘하고 얘는 동시에 풀어나가는 거지. 자, 봐봐. 그러면 주어진 문장을 갖다 먼저 읽었잖아. 이걸 쭉 읽었네. 쭉 읽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, 여기서? B, C, D 중에서 B는 예상 1번일 가능성이 낮으니까 C하고 D 중에서 예상 1번을 고르는 거야. 그지? 자, C가 1번이야, D가 1번이야? 서현아. C가 1번이야? 자, 그러면 D를 버렸잖아. D를 버린 이유가 뭐야? D를 예상 1번에서 탈락시킨 이유. 집으로 돌아왔다는데 그 전에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. 달렸다는 이야기도 이제 그것도 좋지만 내 생각엔 요 뒷부분이 더 좋은 것 같아. 그 이야기를 말해줬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그 점프 줄넘기 줄이 어떻게 그 소년을 구했는지. 그러니까 소년을 구한 얘기가 없잖아, 적어도. 이 얘기가 나오려면, 그잖아, 적어도 걔가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말했어. 엄마 세상에 내 줄넘기 줄이 소년을 구했어.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. 그러면 적어도 줄넘기 줄 때문에 소년이 구해진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. 따라서 뭐야? D는 탈락이야, 예상 1번에서. 뭐 때문에? 요 부분 때문에. 요 부분 때문에. D가 예상 1번에서 탈락이잖아. 그럼 그 상태에서 C를 읽었네? 그러면 이제 예상 2번은 B 아니면 D잖아. B야, D야. 왜 B야? 똑같은 이유지. 우리가 D를 예상 1번에서 버렸던 이유가 뭐야? 요 얘기가 안 나서였잖아. 근데 뭐야? 여기서도 봤더니 C에서도 이 얘기가 없어. 그럼 당연히 뭐야? 얘는 또 탈락이지. 그러잖아. 그리고 나서 D 이렇게 이어지면 되지. 뭐였지? 자, 근데 아까 선생님 뭐라 했어? 동시에 풀어라 했잖아. 그럼 자, 이렇게 풀었어야 된다고, 실제로는. A를 갖다 먼저 읽고, 그 다음에 예상 1번을 골랐더니 D가 탈락하고 C가 됐잖아. 그럼 이렇게 될 때, A를 읽었으면 그 순간 바로 뭐야? 지칭하고 일치를 바로 풀어버리라고. 그 다음에 예상 1번으로 D를 탈락시키고 C를 골랐으니까 C를 읽고, 그 다음 예상 3번을 가기 전에 멈춰서 뭐야? C에 해당되는 43번하고 44번을 풀어버리라고. 이해되지, 뭔 말인지? 이렇게만 가면 돼. 그 결국은 뭐야? 너무너무 간단하다니까? 그냥 스토리 만들고, 그 다음에 43번 풀고, 그와 동시에 43, 44를 풀고. 근데 여기서 44번에서는 뭐가 어렵냐면, 여기가 어려워, 여기가 해석이. 그니까 나머지 4개는 KT인 게 분명해. A, B, C는. C, D까지는. 근데 이게 좀 애매하다고. 근데 내가 말했잖아. 얘 애매하면 얘는 세번 치면 되지. 근데 나머지 4개가 확실하게 KT잖아. 따라서 뭐야? 얘는 답인 거지. 엄마, 이제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고. 당연히. 됐지? 요렇게 꼭 풀어가는 거. 자, 그 공식 그대로 나머지 두 개도 풀어보자. 그러니까 애들은 뭐 하냐면, 내가 분명히 나는 어떻게 하라 했어? 문제를 풀기 전에 여기다 나는 진짜로 1분 쓰기를 원해, 1분. 과감하게. 최소 30초에서 1분. 근데 애들은 요 1분을 마이너스라고 생각한다니까? 근데 내가 장담하건대 여기서 30초를 쓰면 지문으로 읽는데 1분 30초에서 2분밖에 안 걸리는데, 여기서 30초를 안 쓰면 지문을 읽는데 3분, 4분 걸려본다니까? 뭐면 알지? 반드시 여기서 활용을 해. 자, 그러면 여기서도 가볼게, 그 다음에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야? 1번, 3번 풀 때도 당연히 뭐야? 여기를 갖다 먼저 읽어야 되겠지. 자, 그러면 주인공이 43, 44, 45가 있는데 스토리를 만들면 무슨 케니가 주인공이네. 그지? 케니가 주인공이고, 그지? 얘 관계에서 뭐야? 목표. 그 다음에 뭐야? 뭐 공허함. 이게 그냥 가볍게 한번 써보는 거지. 명상을 가르치는 친구에게 전화.
콜, 친구. 근데 얘는 뭐야? 명상하는 친구. 이렇게 가볍게 현필로 쓰라고 옆에다가. 그 다음에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잠을 자야 되지. 여행. 그 다음에 뭐야? 불면증. 뭐 이렇게 쓰는 거지. 그 다음에 4. 책을 읽으면서, 그지? 무슨 S라는 책을 읽으면서 차분해졌다. 그 다음에 5. 두 권의 책을 입수한 과정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다. 그리고 여기서 무슨 두 권의 책 입수 과정. 이렇게만 한번 써놓는 거. 오케이? 그리고 들어가. 자, 그러면 A를 먼저 읽었겠지? A를 읽고 그와 동시에 43, 45 해당되는 걸 풀어라고 바로. A에 해당되는 거. 뭔 말인지 알지?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? A를 쭉 읽었어. 그럼 어떻게 하면 돼? A에는 지칭어가 뭐가 있어? 요게 있네. 그럼 44번에선 A에 해당되는 걸 바로 풀어버리고, 그 다음에 요 3번 내용 중에서 이걸 쭉 읽어갖고 A에 해당되는 거 OX 여부를 판단해버리라고. 됐지? 그 다음에 실제는 봐봐. 여기서는 지금 이 A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, 여기서 이게 nothing, 그 다음에 nothingness, 이런 게 해석이 원래 잘 안 돼. nothing이 뭐야? 없음. 그지? 못 가진, 막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. 근데 우리처럼 밑에 선택지를 보고 온 사람들은 선택지에서 뭘 봤어? 목표 달성 뒤 공허함을 느꼈다, 이걸 봤잖아. 따라서 여기가 해석이 아주 깨끗하게 돼버린다니까. 실제로는 여기가 해석이 제일 안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돼? 그는 목표를 달성했다. 그리고 뭐야? 그것은 대체할 걸 갖지 못했다. 그러니까 여기서 nothingness를 공허함으로 이어갈 수가 있다고. 이해되지? 뭔 말인지?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네. 자, A 됐고, 자 그럼 우리는 B는 예상 1번 탈락이니까 C하고 D에서 예상 1번 골라봐. 서연아 뭐야? C하고 D에서 예상 1번. C지? 왜 C야? 뒤에서는 시타르타라는 책을 읽었는데요. 그 책을 읽게 된 계기가 C에 나와요. 그지? 이게 너무 갑작스럽지? 누가 봐도 분명히 A에서는 여행이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했잖아. 그러니까 뭐야? 그는 여행을 줄여버렸다.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. 이게 훨씬 더 매끄럽지?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. 예상 1번일 뿐이라는 게 과감하게 C로 갔어. 자, 그러면 예상 1번은 C네. 그럼 C를 읽고 나서 어떻게? 44하고 45에 해당되는 거 바로 풀어버리라고. 됐지? 그리고 나서 이제 뭐야? B하고 D를 놓고 예상 3번을 고르는 건데, 뭐야? 수진아, 3번. 예상 3번 뭐야? 어? D? 왜 D야? B가. 그지, 그지. 이거지. 내가 원하는 건 이 단어지. 분명히 B하고 D의 앞에를 읽었는데, 요 앞에 더가 나올 수가 없거든. 갑자기 그 두 책이. 그럼 우리는 또 뭘 예상할 수 있어? 이걸 보는 순간? 아, 여기서는 D가 3번이고 D에는 책 두 권 얘기가 나오겠다, 이걸 예상할 수가 있지. 근데 우리는 그걸 또 왜 알아? 이미 지칭어에서 책 두 권 얘기를 그럼 또 다 알고 있거든. 그래서 이렇게 이미 요것만 읽으면 그 문장에 뼈대를 다 보고 들어간 거라니까. 그러니까 틀릴 수가 없어, 이렇게만 만들어가면. 그지? 그럼 여기서 뭐야? C에서 B를 버릴 수 있는 건 뭐야? B의 지칭어? 더를 활용하는 거지. 이건 ABC 배열에서 우리가 이미 다 배웠던 거잖아. 그지? 지칭어 활용하는. 이렇게만 가면 되겠네. 너무너무 쉬운 거야. 자,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43, 44, 45. 자, 45번 스토리 한번 만들어보자. 자, 만들어봐. 각자 자금 자기가 그냥 한번 연필로 써보는 정도면 충분해. 막 이쁘게 정리할 필요도 없고. 등장인물 누구고 핵심 단어, 선택지에 있는 핵심 단어 한번 써봐. 못 푼 사람도 이것만 한번 해봐. 이것만 하면 끝이야. 자, 주인공은 제이슨이네. 그지? 주인공은 제이슨. 제이슨. 노동자. 노동자. 그지? 뭐, 검정고시. 뭐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이해할 수 있게만 쓰는 거지. 그 다음에 자부심. 그 다음에 인부에게, 근처에 있던 인부에게 조언. 뭐라고 조언? 더 깊게. 그 다음에, 그지? 얘는 뭐야? 웨이트. 기다려야 했네. 그 다음에 5번에서 모든 곳 똑같은 법칙 X. 아, 이게 무슨 주제인가 보네. 이렇게 예상하고 들어가는 거지. 자, 그리고 나면 예상 1, 여기서 이제 고르는 거지. A 있고, 이거에 대해서 풀어버리고, 자, 그 다음에 B는 예상 1번 탈락이니까 C하고 D 중에서 예상 1번 골라봐. 뭐야, 서연아? 그, C요. 그치, 해석을 해보면 너무 매끄럽잖아. 둘 중에 더 자연스러운 게. 근데 예상일 뿐이니까 나중에 확인하면 되니까. 과감하게 C 잡고, 또 이렇게 풀고.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? 근데 왜 이게 중요해? 이게 문제가 제일 뒤에 있기 때문에 이때쯤 오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쫓기는 시간일 가능성이 높다고. 뭔 말이지? 근데 절대 미련한 짓 중에 제일 미련한 짓이 뭐야? 아, 어차피 시간은 부족할 거. 뒤에서부터 풀자. 이런 애들이 있어. 그건 하면 안 돼. 그냥 앞에서부터 쭉 풀어오되 중간중간에 좀이라도 어려운 문제 있으면 별표 치고 넘어와. 뭔 말이지? 그래도 이게 뒤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좀 쫓길 거야. 근데 내가 이 문제를 여유 있게 푼다면 훨씬 좋겠지. 이 문제 핵심은 결국 뭐다?
45번 문제에 있는 일치 문제의 선택지를 이용해서 스토리를 만들면 이미 그 지문에 있는 핵심 내용이 다 나와버린다고. 보면 됐지? 그리고 나서 ABC 배열 풀면서 즉시 이거 풀어주기. 이렇게 하면 되겠네. 자, 요까지.